지난 24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첫 사례입니다. 주심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은 자랑스러운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이 된 대법원 재판부는 시우 씨가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우 씨의 신념은 얼마나 양심적일까요? 함께 판단해 보시죠. 시우 씨는 퀴어 페미니스트 연구자로 오랫동안 군사주의와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연구를 수행해왔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폭력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병역 거부를 하기로 결심한 최근 몇 년 동안은 전쟁 없는 세상의 활동가로도 열심히 활동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퀴어이고 페미니스트인 것만 읽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뉴스 댓글을 봐도 기독교인 대 동성애자라든지 성소수자가 기독교에 의지했다고 그리고 그걸 인정했다고 라든지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기독교인이 퀴어이고 페미니스트일 수 없다는 건 나도 알겠다 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시우 씨의 양심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의 대법원은 왜 이걸 모를까요? 바보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리적으로 다룰 때는 피고인이 병역 거부의 양심을 정말로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양심의 내용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정말로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부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그 사람이 진정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의 신념이 깊고 진실할 것, 삶의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일 것,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을 것,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필 것. 그러니까 이것은 즉슨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내가 진심으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마음 상태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드러냈다면 대체 복무를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취업을 위해 대외활동을 준비하는 것처럼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비폭력 대외활동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네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이 양심의 내용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내용이 어떤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시우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폭력적이며 잔인하기 때문에 본인은 군대를 가지 않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양심에 의거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법원이 즉 이 내용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 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건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건가요? 나라를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도 전쟁이 날 경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우리 젊은 남성들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살인을 즐기는 사람으로 비하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선수 대법관님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대법관부터가 그 직책을 주신 국민 앞에서 양심에 의거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